묘법연화경, 법화경, 제5약초유품, 그때 세종께서 마하가섭과 대제자들에게 이르셨습니다. 훌륭하고 장하다 가섭이여, 열애의 참된 공덕을 잘 설하였도다. 참으로 그 말과 같으니라. 열애에게는 한량없고 가없는 아승지수의 공덕이 있으니 너희가 설사 한량없는 억겁을 두고 설할지라도 능히 다하지 못하리라. 가섭이여 알지어다. 열애는 모든 법의 왕이니 설하는 바가 다 허망치 않느니라. 모든 법을 지혜의 방편으로 설할지라도 그 설한 법은 다 일체지지에 이르게 하느니라. 열애는 모든 법이 돌아갈 곳을 관하여 알며 또 일체 중생의 깊은 마음에 행하는 바를 알아서 통달하여 걸림이 없느니라. 또 모든 법의 궁극을 다 밝게 알아 모든 중생에게 일체 지혜를 보이느니라. 가섭이여 비유컨대 삼천 대천세계의 산천과 계곡, 땅에서 난 초목과 숲과 여러 약초 종류 약간이 각각 이름과 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짙은 구름이 가득 퍼져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덮어 일시에 한 가지로 비퍼부어 그 적심이 두루 흡족하면 초목과 숲이며 약초들의 작은 뿌리, 작은 줄기와 작은 가지, 작은 잎사애와 중간 뿌리, 중간 줄기와 중간 가지, 중간 잎사애와 큰 뿌리, 큰 줄기와 큰 가지, 큰 잎사애와 크고 작은 나무들이 상중에 따라서 제각기 받아들이는 것과 같으니라. 한 구름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나 그 종제에 맞추어 생장하여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느니라. 비록 한 땅에서 나고 같은 비에 젖으나 모든 초목이 각각 차별이 있느니라. 가섭이여 알지어다. 열애도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함은 큰 구름이 일어남과 같고 큰 음성으로 세계의 하늘과 인간 아술에게 두루 들리게 함은 저 큰 구름이 삼천 대천세계를 두루 덮음과 같으니라. 그리하여 열애는 대중 가운데에서 이같이 선언하느니라. 나는 열애,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어장부, 천인사, 불세존이니라. 제도 안 된 자를 제도하고 해득하지 못한 자를 해득하게 하며 편안치 않은 자를 편안케 하고 열반을 얻지 못한 자를 열반을 얻게 하느니라. 금세와 후세를 여실히 알아나는 이 일체를 아는 자이며 일체를 보는 자이며 도를 아는 자이며 도를 여는 자이며 도를 설하는 자이니라. 너희 하늘, 인간, 아수라 등이 모두 이곳에 온 것은 법을 듣기 위해서이니라. 그때 수 없는 천만억 중생이 내가 있는 처소에 이르러 법을 들었느니라. 열애는 때맞추어 중생의 근기가 총명하며 둔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른 것을 낱낱이 살펴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추어 법을 설함이 갖가지로 한량 없어서 모두 환희의 좋은 이익을 쾌히 얻도록 했느니라. 모든 중생이 이 법문을 듣고 현세에서는 편안하고 후생에서는 좋은 곳에 태어나 도 닦아 낙을 받고 또 법문을 듣게 되느니라. 법을 듣고는 모든 업장과 걸림을 여의고 모든 법 가운데에서 제각기 능력에 따라 점차 깨달음을 얻게 되느니라. 저 큰 구름이 모든 것에 비를 내려 초목과 숲과 모든 약초가 각기 그 종제에 따라 적심을 입어 각각 생장함과 같으니라. 열애의 설법은 언제나 한 모양 한 맛이니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이라 마침내 일체 종지에 이르게 되느니라. 어떤 중생이 열애의 법을 듣고 받들어 지니며 독송하거나 설한 바와 같이 닦아 행한다 할지라도 그 얻은 공덕은 스스로는 깨닫지도 알지도 못할 것이니라. 왜냐하면 오직 열애만이 이 중생의 종류와 상과 체와 성품과 무엇을 염하며 무엇을 생각하며 무엇을 닦으며 어떻게 염하며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닦으며 무슨 법으로 염하며 무슨 법으로 생각하며 무슨 법으로 닦으며 무슨 법으로 무슨 법을 얻는지를 알기 때문이니라. 중생이 머무르는 갖가지 경지를 오직 열애만이 여실히 보아 밝게 알아서 걸림이 없느니라.
저 초목과 숲과 약초들이 스스로는 상, 중, 하의 성질을 알지 못하지만 열에는 이를 아는 것과 같으니라. 이와 같이 한 모습, 이 한 맛의 법, 이른바 해탈상, 이상, 멸상, 궁극의 열반에 항상 고요한 상과 마침내 공으로 돌아감을 부처님은 이를 다 알지만 중생의 소망을 살펴 그에 응하여 보호하나니 이런 까닭으로 일체 종지를 바로 설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가섭과 너희는 매우 희유하게도 열애가 근기를 따라 설법함을 알아 능히 믿고 능히 받아 지니니라. 왜냐하면 제불 세존의 근기를 따라 설법하시는 것은 해득하기 어렵고 알기 어렵기 때문이니라. 그때 세종께서 이 뜻을 거듭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의차별과 미혹을 깨뜨리는 법왕이 세간에 출현하여 중생의 의욕 따라 갖가지로 설법하시나니 여래께서는 존귀하고 지혜가 심원하여 일승법에 대하여 오래도록 침묵으로 기다려 가벼이 설하려고 힘쓰지 아니하였노라. 지혜 있는 이는 들으면 믿고 해득할 것이나 무지한 자는 의심하여 불도를 길이 잃게 되기 때문이니라. 가섭이여, 그러므로 힘 따라 법을 설하여 갖가지 인연으로 정견을 얻게 하느니라. 가섭이여, 알지어다. 비유컨대 큰 구름이 일어나 온 세상 뒤덮음과 같으니 구름이 물기를 머금고 번갯불이 번쩍이며 우레소리는 멀리 진동하여 중생을 미리 기쁘게 하고 햇빛이 가려져서 지상이 서늘해지며 뭉게구름이 드리워져 손에 잡힐 듯할 때 비가 한 가지로 사방에 함께 내려 한량없이 흘러온 땅을 적시면 산천이나 험한 골짜기 깊숙한 곳에서 난 초목과 약초와 큰 나무, 작은 나무와 백곡의 싹과 이삭, 감자와 포도가 비에 젖어 흡족하지 아니함 없고 메마른 땅 고루 젖어 약초와 나무가 무성하니 저 구름에서 나온 한맛의 물에 초목과 숲이 분수 따라 적시어져 윤택하느니라. 상, 중, 하 등 모든 나무가 그 크고 작음을 따라 각각 생장하여 뿌리, 줄기, 가지, 잎사에 꽃과 열매와 그 빛깔이 한번 비 내리어 다 광택 얻어 그 채상과 성분의 크고 작음에 따라 적셔지는 바는 같되 각각 달리 무성하느니라. 부처님도 이와 같아 세상에 출현함이 비유컨대 큰 구름이 온누리를 덮음과 같으니라. 이미 세상에 출현해서는 모든 중생을 위하여 모든 법의 실상을 분별하여 설하느니라. 대성세조는 모든 하늘과 사람과 일체 중생 가운데에서 이렇게 말씀하노라. 나는 열애요 양족존이라. 세간의 출현함이 큰 구름과 같아서 메마른 일체 중생을 충분히 적셔주어 모든 괴로움을 여의게 하여 안온락과 세간락과 열반락을 얻게 하노라. 모든 하늘과 사람은 일심으로 잘 듣고 모두 여기 와서 무상존을 칭견하라. 나는 세존이니 능히 미칠 자가 없느니라. 중생을 편안케 하고자 짐짓 세상에 출현하여 대중을 위해 감로 같은 정법을 설하노라. 그 법은 한맛으로서 해탈이요 열반이니라. 한결같은 묘음으로 이 뜻을 선양하여 항상 대승법을 위해 인연을 짓느니라. 나는 일체를 관하되 널리 다 평등하여 너라 하는 마음, 나라 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등의 차별이 없으며 나는 탐내고 집착함이 없고 제한도 걸림도 없느니라. 항상 일체를 위해 평등히 법을 설하되 한 사람을 위해 하듯이 대중에게도 그러하느니라. 항상 법만 설하여 일찍부터 다른 일은 없어서 가고 오고 앉고 섬에 지칠 줄 몰라 세간을 충족시킴이 비가 두루 적시듯 하였느니라. 귀하거나 천하거나 높거나 낮거나 개를 지니거나 개를 깨뜨렸거나 위의를 갖춘 이나 갖추지 못한 이나 정견이거나 사견이거나 근기가 총명하거나 근기가 둔하거나 간에 비가 한 가지로 적시듯이 법비를 내리되 게으름이 없었느니라.
일체 중생이 나의 법을 듣는 이는 각자 힘에 따라 이를 받아 여러 경지에 머무르느니라. 혹은 사람과 하늘과 전륜선광과 제석천과 범천의 여러 왕이 되면 이는 작은 약초이니라. 무루법을 알아 열반을 증득하고 육신통을 일으키며 삼명을 얻고 홀로 살림에서 선정을 행하여 영악을 증득하면 이는 중간의 약초이니라. 세존 자리를 구하여 내가 성불하리라 하여 정진하고 선정을 닦으면 이는 상등의 약초이니라. 또 불자들이 불되 전념하여 항상 자비를 행하며 스스로 성불할 것을 알아 결정코 의심이 없으면 이는 작은 나무이니라. 신통에 안주하여 불퇴전의 법문을 설하며 한량없는 억백천의 중생을 제도하는 이와 같은 보살은 큰 나무이니라. 부처님의 평등한 설법은 한맛비와 같은데도 중생의 성품에 따라 받는 바가 각각 다르니 저 초목이 받는 바가 각각 다름과 같느니라. 내가 이러한 비유로 방편에 문 열어 보이며 갖가지 말로 한 법을 설했으나 불지에 있어서는 바다의 한 방울 물 같으니라. 내가 법비를 내려 세간을 채우니 한맛의 법을 각각 힘에 따라 닦고 행함이여 저 숲과 약초와 모든 나무가 그 크고 작음에 따라 점점 자라 무성하며 좋아지는 것과 같으니라. 모든 부처님의 법은 항상 한맛으로 온 세상 사람이 널리 갖추어 차차 수행하여 다 도과를 얻게 하느니라. 성문이나 영학이 살림에 거처하면서 최후신으로 법을 듣고 과를 얻는다면 이는 약초가 각각 성장함을 얻으며 보살들이 지혜가 견고해서 삼계의 도리를 깨달아 최상승을 구한다면 이는 작은 나무가 성장함을 얻으며 다시 선정에 머물러 신통력을 얻고 모든 법이 공함을 듣고 크게 기뻐해 한량없는 광명을 놓아 모든 중생을 제도한다면 이는 큰 나무가 성장함을 얻음이니라. 가섭이여 이와 같이 부처님의 설법은 큰 구름 같아 한맛의 비로 사람의 꽃을 적시어 각각 열매를 이루게 하느니라. 가섭이여 알지어다. 여러 인연과 각가지 비유로 불도를 열어 보임은 이는 나의 방편이요 제불 또한 그러하시느니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 최상의 진실을 말하노니 모든 성문은 다 멸도 얻은 것이 아니거니와 너희가 행할 바는 보살도이니 점차로 닦고 배우면 모두 성불하리라. 번개 우레 소리 가뭄 끝에 비 내리
내게 적셔주듯 설법 듣고 기뻐